할렐루야. 네, 우리는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생각할 때 쉽게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광야에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자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늘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던 하나님의 사람임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다윗의 삶을 통해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또 보고 깨달아 알고 또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장점, 위대함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가진 단점, 또 그의 실수와 허물, 넘어짐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실수와 허물, 넘어짐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9장에 보면 당대의 가장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누워 추태를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노아가 술에 취해 자녀들 앞에서 추한 꼴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나머지 사람들이 사라를 탐하여 자신을 죽일까 걱정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합니까? 두 번이나 그 짓을 하게 되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대함 또 장점만을 기록하지 않고 그들의 약함과 그 사람의 넘어짐 또 그 사람의 허물들까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숨기지 않고 기록해 둔 것일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의 배경과 능력과 인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고 다시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앞서 찬송가 301장을 찬양했었는데 거기 가사를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또한 2절에 보면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또 사랑 없는 그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갈 때에도 어떤 손이?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단점 또 그들의 넘어짐을 가감없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잠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주어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만일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 한 번의 넘어짐도 없이 완전하고도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만 있다면 어떨까요?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의 삶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마다 우리는 늘 연약한 내 자신을 보며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린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약함, 또 그들의 넘어짐, 실수와 허물을 세세하게 다 기록해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도 우리처럼
연약함 때문에 실수와 허물로 낙심하고 좌절하여 넘어졌을 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도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주님과 멀어진 자가 있다면 이 말씀에 힘입어 다시 새롭게 일어나 성도의 걸음걸이를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오직 은혜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나단이 다윗에게 한 선포인데요. 여러분, 오직 은혜로 사는 인생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이 선포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다시 말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포임을 진정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쉽게 말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한 살펴보겠지만 무엇이냐면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또한 우리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또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다윗과 바세바의 불륜 사건이 있은 후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불륜의 결과로 생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인데요. 지금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본문의 시기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다, 또 그가 죄악의 길에서 그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생명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죄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수로 인하여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새롭게 일어나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시기를 언급하신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다윗의 회복이 그의 의지나 선택이 아니라,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사건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다윗의 죄를 다루기로 결정하신 것일까요? 사실 다윗도 이 1년 동안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이라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물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칭송을 받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그가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고 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삶을 보아왔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또한 다윗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선과 악, 의와 불의에 대한 분명한 개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에서 불의한 자에게 보인 다윗의 반응을 통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다윗에 의해 기록되어졌다라고 알려진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았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다윗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압박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낮추시고 부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괴로워하기는 했으나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듣는 왕으로서의 명예와 체면이 한순간에 땅에 떨어지는 일일진데 그것은 생각만 해도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 일을 아예 없었던 일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죄악된 그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악한 길로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던 1년의 시간은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증명해주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없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날 무렵 아무리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확인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다윗을 찾아가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내시니라고 하는 뜻을 가진 와이 슐라흐는 11장에서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이끌어 나갈 때 주로 사용하였던 동사입니다. 그것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가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도해 가시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윗의 회복은 다윗 스스로의 의지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향키를 친히 잡아주셔서 주도해 주신 결과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 새롭게 성도로서의 그 걸음걸이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복을 위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면서 먼저 예화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자는 소와 양이 심히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가 사서 기르는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에게 유일하게 있는 이 암양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품에 안고 어딜 가든지 함께 했으며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잤습니다. 그토록 그 양을 딸처럼 여기고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떤 행인이 지나가다가 부자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당시 그들의 풍습은 나그네가 집에 올 때에 그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 행인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자기 집에 소와 양이 심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의 양을 잡지 않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것도 딸처럼 여기며 사랑으로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마친 나단이 다윗에게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기도 전에 다윗이 화를 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성경은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암양을 빼앗은 부자로 말미암아 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했다는 단어는 다윗의 코에서 뜨거운 김이 나올 정도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씩씩거리는 몹시 흥분한 분노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분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화를 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말하고 또한 그는 율법에 따라서 훔친 것에 네 배를 갚아야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시면서 나단으로 하여금 먼저 예화로 다윗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스스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아시죠?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내로남불 뭡니까? 내가 하면? 처음 듣는 소리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생긴 것일까요?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능숙한데 문제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조그만한 그 티끌을 날카롭게 찾아내서 정죄하는 그 일에 능숙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 내로남불의 원조격인 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만약 나단 선지자가 예화를 통해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했다면 다윗은 핑계하거나 합리화하려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과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 앞에서 가졌던 변명과 합리화처럼 말이죠. 그랬다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선포를 그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윗이 그 부자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처럼 나단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합리화를 붙여서 스스로를 용서하고 또 권력을 이용해 이 사실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1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본 것입니다. 그랬다면 오늘 본문 13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진실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그러므로 주어지는 다윗의 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다윗을 핸들링 하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나단의 선포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예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였던 나단이 7절부터에서는 직접적으로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기 시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좀 길지만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하던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느냐. 사울이 삼천의 군대를 동원하여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너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보호하여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사울이 살던 그 집을 너에게 주고 사울에게 있었던 많은 처들을 내게 주어 내 품에 있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게 이스라엘을 맡기지 않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내가 내게 베풀어 주었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핑계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범죄한 이유는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바자흐입니다. 이 단어는 경멸한다, 아주 우습게 본다,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다윗은 자신이 그토록 끔찍한 악을 행하고 또 그것을 감추려고 했던 원인이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그러한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나단의 선포에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어떤 핑계도 은폐도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진정으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의 이러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자 하나님도 역시 그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리던 다윗도 1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다시 말해 스스로 깨닫고 통회에 자복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해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우리가 결국 가게 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악의 길, 사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개입하셔서 죄악의 길, 그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악을 행한 다윗을 친히 찾아와 주시고 다윗의 삶에 개입하셔서 다윗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선포가 남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사 그를 돌이켜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죄를 범할 때에 징계는 하시되 그 왕조는 보존하여 메시아가 출생할 혈통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 역대하 21장 5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8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3페이지에 있습니다.
갑자기 찾으라고 하셔서 당황하셨죠? 네. 구약 성경입니다.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에 악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집안을 끊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신 이 말씀은요, 사실 다윗뿐만 아니라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성경 말씀 어디를 읽든지 항상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인생이 무엇이냐, 저는 앞서 제목을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온다라고 하죠. 또 설교를 듣고 있자면 졸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대체 왜 졸음이 오는 것일까요? 물론 설교자의 문제들도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 설교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정신이 번쩍 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이 이야기하죠. 누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어하는, 내 인생의 방향키를 내가 잡고 싶어하는 바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누가 내 형제를 죽였느냐? 가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죄인인 나입니다. 누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갔느냐? 하나님과 세상을 양자택일할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하나님 죄송해요, 이번만 봐주세요 하며 세상으로 떠났던 나입니다. 다시스로 도망간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이 핑계 저 핑계에 대며 도망다니고 있는 나입니다. 누가 닭 울기 전에 정신없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에 맞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강팍함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고 그때 주님은 십자가의 은총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사 죽음의 길, 생명의 길에서 우리를 돌이켜 다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직 은혜로 그 길을 걷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항해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배들이 넓은 바다를 항해할 때에는 항상 북극성을 보고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바다에 있는 배를 볼 때에 우리가 보기에는 배가 마치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같아 보여도 배는 항상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즉 배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북극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북극성과 같습니다. 자유롭게 살게 하셨지만 우리의 인생이 파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장점과 위대함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약함과 허물과 넘어짐도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가 죽음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며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핸드링해 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의 삶이 다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를 찾아와 주사 그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어 진정으로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심으로 보혈의 피로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하사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이 있습니까? 다윗의 어떤 선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마다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사 진정으로 회개케 하시고 돌이켜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은혜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외로움이 너무 커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아니요. 그것은 단순한 동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없인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쁜 말을 할 때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우리의 입을 상하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쁜 말을 할까요?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악한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누구를 째려보거나 흙깃 볼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눈을 치신다면 우리가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될까요? 아니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치시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다윗에게 1년의 그 기간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너에게는 선함이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너는 은혜로만 사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인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다윗처럼 그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